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초로 같은 해에 동학의 신인 선수상을 거머쥐며 주목을 받았던 김윤지 선수가 올해 동계체전에서도 MVP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됐었는데 또 응원받은 만큼 또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어제 엄마랑 통화를 했었는데 엄마는 다치지 말고 그냥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뛰고 오라 했는데 저는 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국내에서만 대회를 하다가 이제 해외로 가니까 몇십 년씩 한 저에게 엄청 잘하시는 선수들도 계셔가지고 많이 발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목표는 항상 작년에 저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목표입니다. 열심히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요. 김윤지 선수의 당찬 포부와 열정을 들어봤는데요. 더 높은 곳을 향한 끊임없는 그 노력은 이번 전국 동계체전에서도 빛났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꿈을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선수들의 열정이 가득했던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모두의 주목을 받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윤지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2006년생인 김윤지 선수는 지난해 역대 최초 동일연도 동학의 신인 선수상을 따내며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노르딕스키 3관왕, 전국 장애인 체전에서 수영 3관왕을 따내며 다재다능함을 뽐낸 바 있습니다. 당시 수영 경기를 마치고 만난 김윤지 선수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운 좋게 되게 하계 캠프, 2001년에서 하는 하계 캠프 거기 오라는 제안을 받았었어가지고 거기서 되게 다양한 스포츠를 많이 접목해봤다. 더 열심히 해서 패럴림픽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열린 동계체전에서도 선전은 이어졌습니다. 출전한 경기마다 메달 행진을 이어가며 대회 MVP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 11일 열린 여자 바이애슬론 중거리 7.5km 좌식에서는 경기 중 3번이나 넘어지는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꿋꿋하게 일어서며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습니다. 제가 연습 때 한번 돌아봤었는데 오늘 좀 많이 넘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고 넘어질 만큼 열심히 뛰자라는 마음가짐으로였습니다. 김윤지 선수의 기량은 국제 무대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2023 FIS 파라노르딕스키 부어카티 월드컵 대회에서는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내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만 대회를 하다가 이제 해외로 가니까 몇십 년씩 한 저에게 엄청 잘하시는 선수들도 계셔가지고 많이 발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망주를 넘어 장애인 체육을 이끌어갈 제목으로 성장하고 있는 김윤지 선수. 늘어나는 메달 개수만큼 그 꿈도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 많이 부담도 되고 긴장도 됐었는데 또 응원받은 만큼 또 힘이 났던 것 같아요. 정한 거 없이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까지 해보고 싶어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김윤지 선수. 앞으로 장애인 체육을 대표할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